현재로서는 4m에서도 시원한 입질이 들어오고 오히려 씨알이 상층에 뜬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고, 자, 입질이 계속 오는데 왜 가만히 놔두느냐. 이 미끼가 길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먹고 들어 완전히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. 저속 모드로 올릴 때가 있고, 이렇게 미끼를 새벽에 종반에 갔을 때 집어 완전히 냈을 때는 이렇게 저속 모드로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놔두고 끝까지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또 하나 낚시 팁이라 할 수 있어요. 한번 보시죠. 미끼가 길기 때문에 완전히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한꺼번에 걷는 방식. 적어도 저 정도면 풀치급은 아니죠. 나름대로 3지 후반에서 4지급에 가까운 갈치가 입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도 약 5분 정도 놔뒀다가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마리의 갈치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.